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헬로키티 탄생 40주년을 맞아 리틀 도쿄 모카 재팬 컨템포러리 전시장에는 2014 헬로키티 콘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헬로키티 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신지희 기자가 헬로키티의 인기 비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LA 다운타운 리틀 도쿄 모카 재팬 컨템포러리 전시장 앞. 헬로키티를 상징하는 빨간색 리본을 단 사람에서부터 헬로키티로 분장한 사람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캐릭터 헬로키티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2014 헬로키티 콘 행사를 찾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974년에 탄생한 헬로키티 캐릭터의 첫 상품인 비닐 동전 지갑 등 헬로키티 관련 용품 5만여 종류가 전시됐으며 헬로키티에 대한 강연회와 워크숍 또한 열렸습니다. 헬로키티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마켓 부스에는 헬로키티 골프 용품에서부터 햄까지 다양한 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고 팬들의 지갑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많은 헬로키티 관련 상품들 중 한인이 직접 제작한 헬로키티 모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내년부터 판매가 시작될 헬로키티 모자는 브릭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저희 모자는 이제 그 브릭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모자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브릭으로 이제 헬로키티를 표현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산리오에 가가지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런칭해서 팔기로 했어요. 헬로키티 문신 부스도 마련되었습니다. 팬들은 다양한 헬로키티 모습을 몸에 새기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헬로키티에 대한 두터운 애정을 보였습니다. 그 캐릭터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콘도 되게 리본이 딱 있고. Her look, the red bow, the signature classic look. She's just always been my favorite. 이처럼 수십 년이 지나서도 부모 아이 가리지 않고 세대와 호흡하는 헬로키티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바로 모든 이들의 감정을 헬로키티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Hello Kitty is like it's this iconic thing where it represents happiness, friends and like love and I think everybody likes that and everybody can relate to that. Hello Kitty, she encompasses the Sanrio motto of small gift, big smile and she's just very docile and demure and everybody knows her and wants to be her friend. 다양한 먹거리와 헬로키티 부스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번 2014 헬로키티 콘 행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LA18 Prime News 신지입니다.